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SM6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출시한 게 유럽 감성을 대표했던 SM6는 언제부턴가 꼬리를 슬슬 내리고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선보일 당시만 해도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현재의 K5를 연상시키는 그 이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차량이 바로 SM6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승장에서 만난 SM6는요, 멋진 디자인과 함께 실내는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의 패턴, 퀼팅 시트 디자인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던 차량인데요. 국산차 차별화되는 디자인은 소나타와 동급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힘들었었죠. 오히려 상위 차량이 그랜저보다도 제 눈에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준이겠죠. 국산차와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과 압도적인 느낌의 D귿자형 데일라이트, 스포티한 느낌의 측면부 디자인은 소나타같이 반복적인 디자인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었던 소비자에게 감성을 공략하면서 출시와 함께 중형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죠. 특히 국산차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제공되었고요.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마사지 기능 등을 제공하면서 SM6를 처음 시승하고 체급을 뛰어넘는 경쟁력에 한마디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SM6와 같은 차량이 대한민국 시장이 없었죠. 한마디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우!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었는데 첫 번째 단점은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S링크입니다.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테슬라 차량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게 충분했죠.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S링크를 작동하다 보면 안쪽에 UI 안에 있기 때문에 조작의 편의성이 크게 불편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히터, 에어컨 등 모든 조작을 S링크를 통해서 조작해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공조기 부분을 터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지금 생각해본다면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치와 같은 반응도 현재의 스마트폰처럼 뭐 빠릿빠릿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증가되는 이유기도 했죠. 두 번째 불만은 패밀리 세단에게 특히 국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승차감이죠. 승차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바로 멀티링크가 아닌 AM링크, 사실상 토션링크인데 이 부분을 르노 삼성에서 굉장히 좀 좋다고 어필했었습니다.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나타 2열보다 한층 작은 실내 공간은 한급 아래인 차량이죠. 아반떼 수준의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이 부분도 비호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2열 천장도 낮은 편인데 안전키가 큰 사람이 탑승하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저속에서 울컥울컥 거리감이 있죠. 변속감 때문에 불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이 분명한 차량이 SM6라고 생각하는데 SM6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롭게 공개된 SM6 페이스리프트 사진입니다. 정식 이름은 탈리스만인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발견하셨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의 SM6입니다. 바뀐 부분은 현재 실차 오너분들이라도 아마 알아차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측면부입니다. 출시가 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디자인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본 페이스리프트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측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는 차이점을 조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이미지로 보니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죠. 실내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알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매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으로 헤드램프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왼쪽이 페이스리프트고 오른쪽이 현행 SM6입니다. 위로 오픈된 D귿자 형상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는 더욱 얇고 좌우로 넓어진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LED 헤드램프 바로 하단에 두 개로 나누어진 디자인도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디자인은 좀 더 강렬하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의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면 아우디 차량에서 본 것처럼 각진 헤드램프 디자인과 함께 내부에는 LED, 매트릭, 비전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요. 기존의 LED 퓨어 비전보다 광량에서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시거리도 175m에서 220m로 더욱 늘어났죠. 덕분에 야간의 시야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기술도 있지만 또 기술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런 램프가 모든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옵션과 트림을 나누고 가격을 인상하려면 국내 제조사와 비교해본다면 이런 부분은 뭐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선행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의 일명 눈부짐 현상을 막아주는 하이빔 보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차량에서 프리미엄 차량인 GV80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죠. 중형급 차량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은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전면부의 두 번째 변화는 그릴의 디자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제조사는 그릴의 디자인을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죠. 아마도 인간의 커져가는 욕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릴의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의 패턴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엠블럼 안쪽의 패턴도 좀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일자로 길게 연장되었던 그릴 디자인이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 4개의 패턴이 새롭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라서 기존 차량 오너분들도 DIY를 통해서 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안개등 쪽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에 맞춰서 안개등 쪽 디자인도 네모 형태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개등과 안개등 사이에는 크롬으로 길게 한 줄로 연결된 디자인이 새롭게 삽입이 되었는데 안정적이고 넓어진 와이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전면부 디자인을 보고 변경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꼼꼼히 비교해보니 제법 변경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국산 차량의 경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시에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작은 변경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오히려 디자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자인의 장점만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차이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디자인 포인트 역할하는 크롬 가니쉬의 두께가 소폭으로 변경된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에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휠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SM6의 측면부 디자인은 언제 보더라도 좀 오래됐지만 스포티한 멋진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3초 동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 2, 1. 좀 더 크게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 내부에 한 줄의 크롬 포인트가 새롭게 삽입이 되면서 훨씬 세련된 느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의 힘을 느끼는 것이겠죠. 디자인을 보면서 생각난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아우디의 A8입니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인 A8은 테일램프에서도 크롬이 한 줄 길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죠. 이상으로 외부 디자인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기대 이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실내도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실내의 디자인도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은 변화점을 찾아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자세히 보니 가장 중요하면서 꼭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 S링크가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행 S링크인데 테슬라 차량처럼 세로 타입 디스플레이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정말 멋진 디자인에 반하게 되죠. 하지만 직접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기도 힘들죠.
8.7인치 S링크가 10.2인치로 크기를 대폭 키우면서 내부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두 줄의 UI가 세 줄로 변경된 것을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조금 쉽게 표현을 한다면 마치 갤럭시 노트5를 사용하다가 노트10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부의 UI가 완전히 변경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을 보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즉 물리적인 버튼을 외부로 빼놓은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볼까요? 다이얼 내부에는 LCD 창이 새롭게 제공되고 온도와 작동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시인성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16개의 물리적인 버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승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불편함이 대부분 개선된 것 같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수준을 넘어서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존 오너분들이라면 사비를 투자해서라도 교체하고 싶을 만큼 대폭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어 콘솔 쪽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네요. 첫 번째 변화는 기어 너브의 위치가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유는 앞쪽에 스마트 무선 충전 기능이 새롭게 제공되기 때문이죠. 센터 컨트롤러와 컵홀더는 앰비언트가 더욱 확대되면서 감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내 차량에서 앰비언트는 여전히 인색하죠. 이 정도 변화라면 소나타나 K5와 다시 한판 승부를 충분히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품이 없었던 컵홀더 디자인 때문에 국내 차량에서는 덮개가 제공되어야 고급 차량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컵홀더와 주변에 앰비언트가 추가가 되면서요. 만약 저라면 덮개가 없더라도요. 앰비언트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편의 기능으로 새롭게 오토홀드까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막히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해 본다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변화죠. 계기판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계기판은 엔진 회전계가 중앙에 표시가 되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출시 당시 멋지다는 반응이 높았던 디자인입니다. 이후 출시된 산타페 TN 같은 차량을 보시게 되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디자인에 있어서 카피캣이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만큼 디자인에 있어서 SM6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페이스리프트에서 변경된 디자인은 신성과 가독성이 모두 뛰어나게 변경되었습니다. 중형 세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대형 세단의 느낌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니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의 감성 수준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마감 소재의 감성 수준이 한층 높아졌는데 퀼팅 시트도 더욱 고급스럽게 패턴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SM6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시트와 대시보드에 적용된 퀼팅 디자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와, 우와 이런 감탄사를 외쳤는데요. 지금부터 벌써 5년 전 일인데 SM6가 출시와 함께 소나타를 아주 쉽게 제치고 그 당시에 1위를 차지하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당시의 감성 수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어 트림 쪽 디자인도 한층 감성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룸밀러 디자인도 자세히 보니 보드리스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 정도만 체크해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말 불편했었던 S링크가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높아진 감성 수준에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차량 중에서 K5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K5와 한판 승부수를 펼쳐도 충분히 해볼 만큼 큰 수준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감성 수준에 있어서는 SM6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시가 된다면 동급 차량들과 한 번 더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외부 디자인과 감성적인 실내 디자인 외에도 안전 및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신 차량 중에서 핵심 기술인 반자율 주행 기술은 대폭 개선이 되면서 레벨 2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고, 조롱 경고 등 국내 최신 차량에서 적용하는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제공됩니다. 르노만의 주행 조용 기술인 4바퀴를 조용할 수 있는
4 컨트롤 프레임 기술이 드디어 제공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SM6에서 이러한 기술이 빠졌고요. 토션빈과 같이 좀 승차감과 연관된 부분도 좀 문제가 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 불만이 되었던 부분인데 SM6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2016년도에 처음 SM6를 시승하기 위해서 만났던 기억이 사실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당시 SM6가 보여준 고급스러운 감성 수준은 국내 차량에서 도저히 느끼기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기대 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K5나 소나타와 한 판 더 승부수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출시될 SM6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M6 페이스리프트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